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조금씩 성취감을 느껴가고 있는데 어깨 통증으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회전근개 증후군이 아닌 해외에서는 흔히 웨이트리프터의 어깨라고 불리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상은 이름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어깨 위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쇄골끝 쪽이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염증으로 인하여 쇄골끝 쪽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쇄골끝 쪽을 손으로 터치하였을 때 더욱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통증은 운동 후에 더 심해집니다. 정확한 명칭은 견봉원이부 용해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뼈가 녹아내리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쇄골의 뼈 조직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증상인데 칼슘 같은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지면서 뼈 조직이 퇴행하는 증상입니다. 회전근개 부상이 근육과 관련된 반면 이 부상은 뼈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관절에서 마모와 손상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견봉 쇄골 관절염과도 다른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과도한 벤치프레스나 체스트프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상에서 회복하는 방법은 프레스 운동과 오버헤드 자세에서 하는 운동, 특히 고중량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프레스 운동을 꼭 해야 한다면 가벼운 중량으로 그립을 좀 더 좁게 잡거나 바벨을 내릴 때 가슴에 수건 등을 겹쳐놓고 가동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음 찜질이나 항염증제를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는 프레스 운동과 수평으로 당기는 운동 간의 불균형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프레스 운동과 풀업 같은 수직으로 당기는 운동에만 치중하고 수평으로 당기는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 견갑골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는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견갑골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가슴, 등, 그리고 상부 승모근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를 구부리는 일반적인 푸시업이 아닌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 견갑골 푸시업을 하게 되면 견갑골의 운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푸시업은 견갑골 주변의 근육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레스 운동이나 수직으로 당기는 운동보다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싱글암 케이블 로우나 페이스풀 같은 수평으로 당기는 운동도 루틴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